도 받을 수 있다. 그럼 적법하요송달에서적법 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3번은 그 집에 갔어. 그 집에 갔는데 갔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하네. 그럼 사람이 있다는 야인가 없다는 야인가 있다. 사람 있어요. 사람이 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절했으니까 나중에 올게요 그런 거야. 두고 가 버리면 된가? 그렇죠. 사람이 있다겠 했잖아요. 있으면 그냥 두고 가면 돼요. 그래서 두고 가는 것은 무슨 송달이란다? 유치 송달. 그래서 장소의 서류를 둘수 있다. 이게 바로 유치 송달. 그런 거예요. 근데 집에 사람이 없으면, 예전에 이제 문제 낼때 집에 사람이 없으면 집에다가 두고, 집에다가 꽂아놓고 간다? 그냥 다시 와야 된다. 다시 와야죠. 사람이 없으면 안 돼. 그런데 집에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받기를 거절하면은 그때는 그 집에 두고 갈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이 집에 없고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뭐부터 하겠는가 위아래 스캔부터 하라 그랬죠. 뭐가, 뭐가 판단이 가능한가? 사이반별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럼 이제 세무공무원이 그 집에 갔어. 자 분명히 말했잖아요. 세무공무원이 그 집에 가서, 가서 고지서를 주려고 갔더니 집에 아무도 없네. 자, 아무도 없어. 납세자를 방문해 서류를 교부하러 했으나 부재 중이야. 부재 중이어 가지고 납부 기한 내 도저히 그 사람한테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공시 송달로 붙여 버리네. 기한 내에 기한 내에 송달이 불가능하니까 게시판에 붙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세무 공무원이 몇번 이상은 그 집을 가라 그랬던가? 봐요. 알았잖아, 이제 시험 끝나고 기억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시험 끝나고 기억나면 안 되고 시험 볼때 기억나도록 계속 복습을 해 놓으셔야 돼요. 반드시 두 번을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기억날 거예요. 분명히 기억날 거예요. 첫 번째, 첫날 갔는데 사람이 없어. 그러면 오늘부터 며칠 뒤에 다시 가라 그랬던가? 자, 며칠 뒤에. 바로 다음 날 가라, 그 다음 날 가라, 그 다음 날 가라. 봐요. 기억났잖아요. 이제 3일 뒤에 가라고. 봐요. 이게 시험 보고 집에 와서 이게 문제 복기를 하다 보면 진짜 황당하다는 이야기예요. 다 알고 있는데 문제를 틀려놓으면 진짜 미쳐요. 이게. 그게 이제 며칠 안 남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걸 문제를 풀면서 틀려봐야 돼요. 이걸 틀려봐야 그래야 문제를 풀면서 아 이거 세 번, 두 번이지. 두 번은 가야 되고 한번 가고 3일 뒤에 또 간다겠지. 이런 식으로. 이게 기억이 나. 그럼 여기서는? 방문을 했다고만 했지, 몇번 방문했단 말이 있는 거 없는가? 없죠. 그럼 틀렸잖아요. 자, 2회 이상, 2회 이상 방문을 해야 되는데, 방문 횟수가 틀렸잖아요. 야저는 진짜 대단하죠. 문제 내준 사람들. 출제위원들이 이렇게 낸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실제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원문을 제가 그대로 수록한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서 낸 문제냐면, 요게 세무사 문제예요. 산업인력공단에서 출제한 문제예요. 이런 식이요. 근데 우리가 작년에 서류 송달을 내니까 세무사 시험도 서류 송달을 또 냈어요. 그러면 우리 시험 문제도 이번 시험 출제하신 분이 그거 보고 출제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번에 세무사 시험 문제도 우리 출제위원이 또 보고 출제한다는 이야기예요. 서로, 서로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이제 5번 납부고지와 관련되는 서류의 송달. 그러면 납부고지, 세금고지서는 우편으로 보낼 때는 세금 서류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그럼 중요하니까 무슨 송달한다? 등기. 등기 우편으로. 그래서 등기 우편으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봐요. 이제 서류 송달 문제는 우리가 처음에 풀었던 것 중에 서류 송달 나온 문제하고 이 문제하고 합쳐봐요. 앞에서 이제 1회차, 2회차, 3회차 우리가 했던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서류 송달 문제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 요 문제를 풀어보면 이제 전체 송달에 대한 문제를 싹풀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놨어요. 중복 안 되겠고 이렇게 했는데 4번은 3번은 풀수 있을까 했는데, 요거 또또 틀리신 분인데, 이거는 또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는데, 자 이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자,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이거는 요거 정답률 이거 너무 늦게, 낮게 나왔어요. 이 정답률이 지금 40%밖에 안 나왔는데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신고 납부 세목이다. 보통 징수 세목이다. 그래요. 보통 달잖아요. 보통 징수 세목이다. 자, 그럼 찾아. 보통잉수 세목은, 보통수 세목은 종합부동산세. 자,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내가, 내가 알아서 신고하는가? 집에 가만히 있으면 날라오는가? 날라오죠. 날라오죠. 됐죠? 등록면허세는 날라오는가? 내가 신고해야 된가? 내가. 내가. 자, 소득세. 양도소득세. 날라오는가? 내가 신고하는가? 내가. 지역자원시설세는 오늘 배웠잖아요. 재산세, 고지세 붙어서 나오니까 날라오는가? 내가 신고하는가? 날라오죠. 저. 됐죠? 근데 왜못 풀었냐 이거예요. 그래서왜 이거 못 풀어놓고 어려워요? 그래 이것도. 이건 충분히 풀잖아요. 한 개, 두 개, 세 개. 그래서 개수 문제는 상당히 어렵다 했잖아요. 제가. 개수 문제는 어, 스스로를 믿으셔야 돼 본인을 믿고 과감하게 틀려도 좋으니까요. 개수 문제는 우리 전체 시험에서 한 문제나 두 문제, 많이 나면한 문제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틀려도 좋으니까 내가 풀어놓고 시간을 여기서 소비하면 안 돼요. 개수 문제는 시간을 소비하게 만들려고 문제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소비 없이 틀려도 좋으니까. 풀어, 예를 들어 두개 했다 그러면 두개 해놓고 그냥 넘어가버린 거예요. 어차피 확률이 50도 50이니까. 그래서 여기 맞출 확률 50%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40% 나왔으니까 50%에서 조금 더 떨어졌던 거예요. 대략 50% 정도 확률이 나오거든요. 이 문제는. 여기까지가 지나면 이제부터는 이제, 이제 문제가 풀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쫙 풀리기 시작해요. 응,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풀리기 시작해서 이제 평균 60점이 넘어가는 거예요. 1번, 2번, 3번에서 씨나 시험 안 봐. 그러면 끝나버린 거예요. 진짜로요. 거기서 나 시험 못 보겠다 하고 막 짜증내고 있어버리면 다못 풀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건 틀려도 좋아. 왜? 시험 문제가 30문제나 되잖아요. 60점만 넘으면 되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이제 4번 가보죠. 취득세 납세 문제. 아, 여건풀수 있겠는데? 자, 수입, 수입, 외국 외국에 있는 물건을 수입했으니까 세금은 누구에게 물린다? 어, 금방 풀어버리네요. 수입하는 자. 어, 해결. 자, 두 번째, 상속. 상속을 받아서, 어, 취득세네 취득세는 상속을 받았을 때는 누구에게 그런가? 상소인 각자. 틀렸네요. 상속인 각자에게 물리는데 오 틀렸어요. 너 이번 네가 답이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주된 상속인은 무슨 세에서 나오든가 재산세 그렇죠. 재산세에서 나오는 거예요. 재산세에서 상속인을 찾을 때 등기도 안 해놓고 신고도 안 하니까 주된 상속인으로 정부가 지정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주된 상속인은 정부가 정한 사람이에요. 근데 재산 취득세는 정부가 정하는가 내가 신고하는가? 내가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인 각자가 신고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면 돼요. 근데, 조합원, 조합원 용으로 그랬네요. 조합원 용으로 그랬으니까 세금도 누구에게 그래야 된가? 조합원에게 이렇게 해요. 조합원에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조합원이 지득한 걸로 간주합니다. 이제 4번처럼 주체 구조부 이렇게 딱 나오면 이게 나오면 다른 거 읽으면 안 된다 했죠. 주체 구조부 그러면 무조건 뒤에는 누구를 그래야 된가? 주체 구조부 취득자. 주체 구조부 취득자. 뒤에 함께라는 단어는 의미를 부여해라, 부여하지 말아라 부여하지 마. 절대 부여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틀리시면은 여기다가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라는 말을 생각해 버리면 문제 틀릴 확률이 생겨요. 그래서 요 함께는 함께는 뭐냐면 건물 본체하고 여기서 함, 함께라는 이야기는 본체하고 플러스 설비를 두 개를 더해서 이걸 두 개를 함께 이 사람이 취득한 걸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설비한 사람이 다를지라도 그 설비한 물건에 대해서도 누가 취득세를 내란 이야기인가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세금을 내겠어요.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제 지목을 변경했다. 지목을 변경했다. 그러면 무조건 지목 변경에 대해서는 딱 하나만 생각하시면, 지목 변경은 뭔만 생각한다. 가액 증가, 가액 증가, 가액 증가만 생각하시고 이게 맞았으면, 가액 증가가 맞으면 변경 시점의 소유자를 변경 시점의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시겠습니다. 여기는 생각만큼... 어 다 정답이 나왔는데 여기에 지금 1번하고 3번에 하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 번만 알려드릴게요. 무조건 문제 풀때 외국인 물건을 외국인 물건을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올 때 세금은 세관에다가 세금을 신고한다는 걸 생각을 해봐요. 자 외국에서 제가 가지고 들어 와 이렇게 가지고 들어온데 들어올 때 세관에 가지고 들어올 때 외국인 물건일지라도 외국인이 가지고 들어오는가 내가 가지고 들어오는가 내가 그러면 세관 직원은, 당신 잠깐만, 외국인한테 전화해서 올라갈 테니까 잠깐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런가요? 니가 내고 가. 그런가요? 니가 내고 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외국인 소유 물건을 가져오더라도 지금 무한 사람에게 물린다. 수입한 사람. 자, 해결했죠? 1번 하신 분들 해결해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하신 분들은 여기서 요 단어를 기억하세요. 조합원 용. 그럼 예를 들어서 부모가, 부모가 자녀 명의로 집을 사면 세금은 자녀가 내는가 부모가 내는가? 자녀 명의로 집을 샀으니까 집이 누구 건가요? 자녀 거. 그럼 세금은 누가 낸다? 자녀가. 언제나 그 생각하세요. 명의가 누군가를 생각하세요. 소유 조합원 이름으로 샀으니까 그 물건의 주인도 누가 되고? 조합원.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용 그러면 조합원이 납세 의무를 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5번. 자, 5번은 취득 시기. 자, 시기가 나오면 취득식이라는 말이 나오면 언제부터 이 물건이 내 것이 되는가? 이 말이에요. 이 물건에 이 물건이 언제부터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욕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상속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이 물건이 사망자 물건이 내 앞으로 넘어올 때 그분이 뭐 하는 순간 내 거란 이야기인가? 사망하는 순간, 자, 사망하는 순간 해결됐죠. 자, 이제, 점유. 점유취득이란 이야기는 20년 전부터 내가 이걸 들고 있는데 20년 뒤에 무엇 함으로써 내 것으로 되는가? 등기. 자, 등기. 점유 개시하면 20년 전이 아니라 등기하면 그때부터 내 것이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를 물릴 때는 20년 전에 가격으로 물린다. 지금 등기할 때 가격으로 물린다. 지금 등기할 때 가격. 그런데 여기서 틀리신 분은 뭘 틀리냐면 양도 소득세하고 비교를 못 해서 그래요. 양도 소득세에서는 양도 가액에서 취득 가격을 빼야 돼. 그런데 어떻게든지 양도 소득세를 조금 물리려고 노력하는가에 많이 물리려고 노력하는가? 많이. 그러면 취득 가격을 올려 주려고 한다, 낮춰 버리려고 한다. 낮춰 버리려죠. 가격을 낮춰야 차이가 벌어지니까. 그래서 취득 시기를 20년 뒤에 가격으로 잡아주겠다. 20년 전에 가격으로 잡겠다. 전에.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는 점유를 개시한 날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잘못해서 양도소득세를 생각해 버리면 답이 2번을 잘못 잘못된 걸못 찾아낼 수도 있어요. 이제 3번은 건물을 건축했다. 자, 건축했다. 그러면 건물을 새로 지었다. 내가 건물을 하나 신축했으면 이 건물에 어 내가 들어가서 사용해도 될까 안 될까 하고 누구한테 물어보는가? 정부한테 물어보죠. 그럼 정부가 어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들어가도 되겠는데 사용해도 되겠는데 하고 사용 승인서를 내줘요 사용 승인서를 내줘 그런데 안 받고 그냥 들어가 버렸네? 그러면 정부가 내주는 나라고 내가 들어간 나라고 해서 소유권을 따져 보니까 누가 더 빨랐는가? 내가 들어가 버리면 빠르죠. 그럼 둘 중에 무슨 날 그런가? 빠른 날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민법에서 재산 분할.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생각하세요. 재산 분할에서 취득세를 계산할 때는 자, 취득세, 재산 분할에서 취득세는 주는 사람 쪽에서 분석이 들어가는가요? 받는 사람 쪽에서 취득세 분석이 들어가는가? 그렇죠. 받는 사람이죠. 그러면 재산분할로 받았다는 이야기는 내 것을 내가 가져오는가요? 남의 걸 내가 가져오는가요? 내 것을. 내 것을 내가 가져왔더라도 재산분할로 받은 사람은 옛날부터 그 물건에다 내가 이름을 써놨던 것인가요? 아직 내 이름은 안 써졌는가요? 안 써졌죠. 그럼 이번에 내 앞으로 무엇을 바꾸는가요? 등기. 그렇죠. 지분 등기. 요? 지분 등기를 표시해야 되니까. 요? 집은 등기를 표시해야 되니까 물건값에 대해서 취득세를 물려라 등기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물려라 등기분 여기서 등기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니까 등기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니까 세금도 세금도 물건 취득할 때를 기준으로 물려라 등기할 때를 기준으로 물려라 등기할 때 왜? 등기분만 물리니까 등기할 때를 기준으로 세금을 물려라, 그런 거예요. 이제 지목 변경이 나오네요. 지목 변경이 나오면 무조건 이건 함정이에요. 지목을 변경했을 때는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에서 빠른 날이 돼요. 둘 중에 빠른 날이 되는데, 만약에 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둘 중에 무슨 날 그런가? 사용일, 더 빠른 날 그러니까요. 자,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에서 빠른 날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험에서 내려면 여기다가 여기다가 뭘 써줘야 되냐면 사용 없음 사용은 아직 한 적이 없음 이렇게 써줘야 돼요 정확히 하려면 사용이라고는 비교하지 말라 아한 이야기예요 사용이라고 비교하지 마시고 공부상과 사실만 비교해서 둘 중에 빠른날로 찾으세요. 요렇게만 하시면 돼요. 자, 이것도 정답률은 73%가 나왔어요. 이 정도는 이제 다 이제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6번. 6번은 취득세 과세 표준. 자, 여기서 이제 그 6번 같은 경우는 정답률이 73%가 나왔는데 여기서 틀리시므로 혹시 이것 때문에 틀리실 수 있어요. 자, 이 문제를 아차하는 순간에 틀릴 수 있는데 뭐가 틀리냐면 요거. 할수 있는 거. 찾았죠? 자. 할수 있는 걸 찾았는데, 누구 입장인가를 안 봤을 수가 있어요. 그걸 안 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법인이 아닌 자, 그랬네요. 법인이 아닌 자. 법인이 아니면 누구란 이야기인가? 개인. 이걸 안 봤을 때 틀리신 분이 몇분 생기실 거예요. 법인이 아닌 개인. 그러면 이제 문제 풀 때, 개인하고 법인하고 비교해서, 할인을 받았으니까 요, 할인을 받으면 개인, 법인 둘 중에 모두 포함이다, 모두 제외다, 모두 제외, 요, 모두 제외. 근데 포함될 수 있는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기업, 기업 들어가는 거 탈락, 기업 탈락. 자, 니은 니은 취득에 필요한, 오 물건을 구입할 때 필요한 필요한 대가를 지급했네요. 내가 이 물건을 구입할 때의 대가. 물건을 구입할 때의 대가라했으니까 취득 가격에 포함이다 제외다. 포함. 자, 니은은 포함. 자, 니은은 포함. 여기도 탈락. 자, 디귿, 니둘 중에 하나 남았네요. 이자 상당액이라 연체료. 그런데 할부이자, 연체이자. 할부 이자나 연체 이자는 개인은 개인은 제외. 개인은 제외, 법인은 포함. 그러면 디귿 탈락. 자, 그럼 이제 니을번에 취득자요. 그러면 취득 대금 이외에 그 사람 약속을 해서 취득자 조건 부담액이다. 그러면 내가 물건값 이외 에 추가로 부담하기로 약속했으니까 이건 취득자에게 포함. 네. 여기서 틀리신 분들은 무엇 때문에 틀리시냐면 요 지문 때문에 틀리세요. 다른 건다 몰라도 되니까요. 이 세득세 과세 표준 문제를 풀 때는 과세 표준 문제를 풀 때는 법인과 개인에서 차이가 나는 것딱세 가지만 구별하시면 돼요. 개인 법인 차이 나는 것세 가지. 자 개인일 때는 제외하고 법인일 때 포함하는 그세 가지가 첫 번째 뭐에 있었는가? 건설 자금 이자. 자 건설 자금 이자. 두 번째는 할부 이자와 연체료. 세 번째는 중개 보수. 딱요세 가지만 기억해 놓으시면 무조건 문제를 풀수 있어요. 자, 다시 건설 자금이자, 할부이자, 연체료, 중개 보수. 요세 가지는 개인은 제외, 법인은 포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7번 문제로 가보죠. 7번은 이제 여기서는 표준 세율, 자, 세율 물어봤네요. 세율은 암기가 지금쯤은 다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아, 이거 아차 하는 순간에 또안 됐을 것 같은데 7번은 지금 여기 하고는 세율 암기하는 게 엄청 빨라요, 다른 데보다. 그래서 정답률이 87% 나왔어요. 봐요. 수업 시간에 암기를 무조건 하려고 노력하신 분들이 여기는 많아요. 그래서 이 정도 나와요. 다른 데 가면 이게 60몇 %밖에 안 나와요, 요 문제가. 그만큼 거의 다 암기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밑에 보기를 철저히 활용하셔야 돼요. 상속으로 농지. 상속, 농지, 그러면 2.3. 틀렸네. 2.3. 그러면 기억,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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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락. 답은 몇 번? 2번. 끝. 봐요.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풀수 있는데, 이렇게 쉬운 문제를 놓치시면 안 되죠. 이거는. 자, 두 번째. 공유, 합유, 분할. 분할은 2.3. 원시 2.8.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 비영리 사업자는 2.8. 3.5가 아니라 2.8.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제 풀 때, 문제 풀때이 세율을 하나 틀리시면, 한번 틀리시면 다시 취득세율을한번쭉 읽어보시고, 암기하시고, 또한 2, 3일 뒤에 한번더 해보시고, 시험 보기 전날 꼭한번 하기도 하셔야 돼요. 지금 이거 틀리신 분들은 지금부터 세율을, 아직도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세율을 암기하면 풀수 있어요. 풀고, 시험 보기 이틀 전에는 꼭 다시 한번 암기하셔야 돼요. 지금 틀리신 분들은. 지금 틀리신 분들은 오늘 암기하고 70일 동안 기억 못해요. 지금, 지금 암기, 오늘 당장 하신 분들은 70일 동안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꼭 중간에, 중간에 시간되면 며칠에 한 번씩 계속 반복해서 해 놓으시고, 시험 보고, 시험 보기 이틀 전에는 꼭 세율은 보셔야 돼요. 8번. 8번은 이제 등록 면허세인데, 오늘 풀었던 문제 중에 정답률이 가장 높은 게 8번이에요. 아, 엄청나네요. 어? 이제 등록 면허 설명을 옳은 건데, 옳은 건데, 첫 번째 1번은 등록 면허세도 몇 프로 범인에서 가감할 수 있다? 아, 틀렸네, 이거. 그다음두 번째, 감가상각의 사유다. 감가상각이라는 이야기는 가격을 올린다는 이야기인가, 낮춘다는 이야기인가? 낮춘다. 그럼 금액을 낮추더라도 낮추더라도 변경이 딱 나오면 변경 전 가격이다 변경 가격이다. 네. 된 가격이다 된. 된된전된 이렇게 된자두 번째 세 번째 부동산 등록이 돼요 어 이걸 풀어낼 수 있는 거 모르세요 신고가 없는 경우 내가 신고를 안 해버리면 내가 신고 안 하면 정부가 정한 시가표준액으로 가는데 여기에다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0분의 110 이런 거 있던가요? 없어요. 이거 없어요. 이거. 100분의 매막하고 하는 건 이건 재산세나 뭐 있는 거지. 이런 거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없어요. 근데 이게 2년 전 기출 문제 지문이에요. 실제 시험에 이렇게 나왔던 지문이에요. 그다음에 지목이 묘지다. 자, 묘지. 묘지 무덤. 무덤 나오면 등록면허세는 과세다, 비과세다. 자, 비과세다. 부관다으인가 틀렸네요. 자, 납세지. 납세지는 완전한 등록면허세 낸다 있잖아요.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지방세니까 물건 소재지. 그러면 부동산 있으면 부동산 소재지. 만약에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았을 때는 두 번째로 등록 관청 소재지. 등록 관청 소재지. 그러면 답은 5번. 이렇게. 여기서 헷갈리는 게 3번이에요. 3번. 3번에서 조금만 확대해서해 드릴게요. 3번 지문에서 뭐까지 보셔야 되냐면 일단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이지만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이지만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어 가지고 등록면허세로 부과할 때는 시점을 취득 당시로 잡아라. 등록 당시로 잡아라. 등록 당시 아니에요. 취득세를 못 물리니까 취득 당시로 잡아라. 요거까지 하나만 더 붙이면 딱 돼요, 이제. 자, 9번. 재산세 문제네요. 재산세 문제는 딱요 스타일로 나와요. 여기가. 이, 이 범위는 이렇게 이제 9번처럼 나오면, 오, 정답이 80% 나왔으면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지금 답을 4번에다 하신 분들만 조심하세요. 이 문제 답을 4번에다 하신 분이 있는데, 4번에 하신 분만 주의하세요.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다른 거 하신 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1번. 첫 번째, 기억번. 재산세 과세 대상물이 나오면 무조건 대상물 속에 뭐가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된다. 그렇죠. 딱 하나. 자동차 나 무조건 X. 끝. 자, 그러면, 옳은 걸 골로라겠잖아요. 옳은 거 골로라겠으니까 무조건 기억은 올바른 거다, 틀린 거다. 틀린 거. 그러면 기억 들어간 거 틀렸잖아요. 요, 틀렸잖아요. 4번에 하신 분은 지금 자동차를 못찾는 거예요. 그것만 찾아내시면 돼요. 자동차만 찾아버리시면 이 문제를 안 틀리고 맞출 수 있어요. 자, 재산세는 자동차는 자동차세가 나오니까 재산세라는 건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19 그러면 어 일구 그러면 우리 학원 강의실인데 이렇게 얼른 생각하세요. 우리 강의실인데 강의실 중에 일부가 주택으로 쓰고 있고 일부는 상가라고 쓰고 있으면 면적을 비교해서 전체 중에 50%만 주거용으로 쓰면 전부를 뭘로 본다 주택. 자, 여기서는. 요.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이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또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또 주택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았을 때는 무조건 바닥에 몇 배? 그렇죠. 10배. 여기는 기억번에서 자동차만 찾아내시면 이 문제는 풀수 있는 문제예요. 자, 문제 10번.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골라라.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너무 어려울 것 같으니까 보기 3 개만 주어진 거예요. 보기를 3 개만 주어졌어요. 그래서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볼게 여기. 허가. 허가를 안 받았네. 허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럼 허가 받지 않았으니까 이 땅은, 이 땅은 무슨 땅 그래야 된가? 나대지. 나대지니까 별도가 아니라 종합합산과세. 그런데, 옳은 걸 찾아라, 그랬네요. 옳은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기억, 탈락, 기억, 탈락. 자, 그럼면 2번하고 4번인데, 어, 니은은 똑같네, 둘이는. 니은은 똑같네, 디귿만 보면 되지. 니은은 볼 필요 없어요. 이렇게 딱 보고 니은은 탈락하고. 골프장용 토지 중에서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다. 임야를 가지고 지금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가? 골프장 사업을 하고 있죠. 골프장 사업을 하죠.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임야를 가지고 나무 생산하는 게 아니라 골프장 영업 장사하고 있으니까 무슨 과세? 별도 별도합산 과세입니다. 옳은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디귿 도 탈락. 그러면 니은이 답이네요. 그리고 니은이 답이니까 진짜 니은이 답인가 아닌가? 뭐 가서 읽어보러 가야 된가 그냥 넘어가면 된가? 본 시험은 넘어가면 돼요. 근데 지금은 넘어가면 안 돼요. 지금 같으면 어떻게 분석하는 지 볼까요? 물류 단지, 물류. 물건 운반하려 뭘로 운반하고? 차, 자동차. 차. 그럼 택배 차량이란 차량. 차량이 나오는 순간 빨리 이이 이 문구 중에서 뭐가 있는가를 찾는다. 터미널. 그렇죠? 객관식 문제는 그렇게 생각해요. 터미널. 터미널, 터미널, 터미널 없네? 그럼 별도 맞았네? 그럼 니은 너는 맞았네? 답 2번 진짜 맞았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11번. 11번은 재산세, 과세 표정. 아. 여기서부터는 쉽지. 오늘 배웠는데, 네? 오늘 배웠는데, 이제 그런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로 쉬운 건 아니에요. 어? 토지, 토지의 공정시장 가입비로, 땅, 땅에 대한 공정시장 가입비로는 70. 70. 어, 요게 작년 공무원 학생들 시험 문제예요. 요 형태로. 그럼 올해도? 우리 시험에 이 형태를 뻔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 가액비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 형태를 뻔탈수 있어요. 자, 두 번째, 건축물 그러면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70%. 70%, 100분의 80% 오, 틀렸네. 70%, 시가표준액이 3억 이하인 1세대 1주택이다. 3억 이하라했으니까 40%, 40%에서 틀렸네요. 43%, 43% 3억은 초과하고 6억 이하인 1세대 1주택이다 그러면 3억 초과 6억 이하인가 두 번째 40? 4아 43이라기란 또여이 그런데 6억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 그러면 45% 오, 5번이 맞았네요 충분히 이건 풀수 있어요 이제 12번 이제는 과세 표준하고 세일 문제 과세표준하고 세율을 이렇게 묶어서 박스형의 문제로 낼 때는 딱 보기를 세 개를 주어져요. 네 개가 아니라 세 개만 주어져요. 세 개를 주어지고 밑에 보기를 줘요. 그러니까 문제 풀기는 쉬워요. 첫 번째, 50% 범위가 나오면 무조건, 무조건 50% 범위가 나오면 올해부터 몇년 그래야 되는 올해만 그래야 되는가? 올해만, 올해만. 자, 가가면 해당 연도만. 오, 맞았네. 맞았네. 그런데 문제 질문 보니까, 옳은 걸 골라라 그랬으니까, 기억은 들어간 게 맞았네. 요 기억 들어간 거. 그 다음 두 번째, 고급 원학장이며 고급 월학장이며, 일반 재산이다. 사치하는 재산이다. 사치. 그러면 사치. 그랬으니까 몇 프로? 4프로. 4프로. 그럼 40. 그래야죠. 어? 그러면 니은은 탈락. 니은 탈락. 니은 탈락. 시켜보니까 답은 1번. 자, 언제나 지금 이런 문제를 풀 때요. 박스 문제를 풀때 보기가 주어지면 위에서 문제, 내가 풀었던 것을 밑에다가 동그라미를 빨빨 쳐 놓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XX 그버리면 답을 바로 안 풀어도 답이 나와요. 어, 자, 이제, 디급번. 1세대 2주택이네. 그리고 1세대 2주택이었을 때는 공정시장 가액별에 특별 적용이 되는가, 일반적으로 적용해야 되는가? 일반. 일반 몇 프로? 60%. 60%. 70이라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60% 이렇게. 아, 시험 문제 나오면 딱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내도 누가 말 못해요. 실제 시험 문제를 낸다 해도 딱 난이도가 이 정도 돼. 그러면 이 정도 난이도면 실제 시험장에 가면 정답률이 45%에서 50%안짝으로 나와요. 여기. 그러면 12번 정답률은 우리는 93% 나왔어요. 왜? 오늘 배웠으니까. <laughs> 2주 뒤에 다시 풀면 또 정답률이 내려가요. 분명히 아마 다음 몇번에또 있을 거예요. 한번 정도 더. 그 다음에 이제 13번. 이제 세율 구조. 자, 세율. 세율 구조는 다른 데보다 여기가 세율을 암기를 엄청 잘하니까 분명히 13번도 정답률이 엄청 높을 거예요. 봐요. 87% 나왔어요. 취득세 세율도 엄청 높았잖아요. 재산세도 엄청 높아 지금 거의 대부분 세율도 암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지금 이게 다 되신 분은 시험 볼 때까지 기억이 나요. 이제는 다. 자, 골프자. 어? 이거 사치? 사치, 그러면? 사. 4, 4, 5가 아니라 4, 40%, 4 4% 이런 식으로 천분의 40 났어요. 종합합산 토지는 종합 그러면 0.2에서 0.5, 쭉 따라서 보니까 아 틀렸네 이거. 너도 틀렸겠지 그러면? 별도합산은 0.4. 도시의 주거지역의 공장용 건물이다. 도시의 주거지역의 일반적인 공장은 0. 25. 그런데 도시의 주거지역에 있는 공장은 여기에 곱하기 2배, 2배, 2배 나오니까 0.5, 0.5니까 1000분의 5, 1000분의 5. 5 맞았네. 자, 저 주택, 주택, 1세대 1주택이 아니네.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세율을 적용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일반적인 주택에 대한 세율은 0.1에서 0.4, 5가 아니라 0 4의 4단계 초과 누진세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14번 가보죠. 14번은 정답률이 43% 나왔어요. 자, 오늘 배웠는데 43% 나왔어요. 왜 틀렸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어요. 어디에서 함정이 걸렸는가를 잘 봐야 돼요. 문제 지문이 지금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왔을 때안 틀리도록 지문 분석을 열심히 봐야 돼요. 어디서 틀렸는가를 내가 틀린 지문을 찾아내야 돼요.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도 소유자가 달라도 사람을 중심으로 계산한다. 주택을 중심으로 계산한다.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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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주택의 토지 건물의 가격을 뭐 하여 계산한가? 합산하여요 합산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여기를 분석을 먼저 하셔가지고 어, 1번은 맞췄네? 그러면 옳지 않는 걸차 1번은 아니네. 자두 번째, 1세대1주택 여부를 따질 때 내가 내 주택을 누군가에게 맡겨놓은 게 있으면 신탁한 주택이 있으면 그 신탁 주택은 내 것으로 본다. 남의 걸로 본다. 내 거. 내가 누구란 야인가 그렇죠. 위탁자. 요위 학자의 주택수에 가산한다. 맞았죠? 자, 이제, 3번. 어, 3번? 뭘, 뭐, 뭔 말인지 모르고천번 같네? 천번 사람이, 천번 사람이, 어, 나, 나, 나 아시죠? 그러면. 내, 네, 아, 잘 알고 있는일이야 된가요? 그냥, 모른 척 하고, 난 몰라요? 그러고 가야 된가? 난 몰라, 지나쳐야죠. 잡아요이 지문이 그 지문이에요. 그냥 지나치는 지문이에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자, 지나치고 나면 답이 보여요. 볼게요. 개인 소유의 개인들이 소유하는 주택이다. 개인들이 소유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금액에 따라서 상한율이 달라진다. 같아진다. 달라지죠. 달라지죠. 그런데 100분의 150이 아니죠. 100분의 150이 아니라 금액에 따라서 3억이 안 되면 105, 3억 초과 6억이 하는 110, 6억이 초과되면 130. 어? 문제에서 옳은 걸 찾아라. 틀린 걸 찾아라. 틀린 거. 자. 3번을 지나쳤더니 4번의 답을 보였네요. 3번에서 멈춰버리면 4번이 답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무조건 시험제 가면 내가 모르는 지문이 한두 개씩 끼어 있어요. 끼어 있는데 그걸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스쳐버려요. 스치고 나서 다 갔다가도 다 내가 생각한 게 답이다. 아니다. 그러면 그걸 그냥 찍어버린 거예요. 그냥 읽지 말고 그냥 아무거다 봤는데 답이 없어. 그러면 내가 스친 걸 답으로 찍어버리시면 돼요. 이제 5번. 5번은 특례 세율과, 세율의 특례와,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특례 제한법에서 경감된 게두 개가, 두 개를 깎아준다면, 둘다 깎아줘라, 하나만 깎아줘라. 기억났죠? 하나만 깎아주는데, 유리, 높은 거 깎아줘라, 낮은 거 깎아줘라. 높은 거, 높은 거요또큰거 거 하나만. 어? 다 맞았네? 이것도 맞네 그런데, 개인이었을 때는 상한제가 105, 110, 130. 법인이었을 때는 금액 상관없이 150. 여기는 개인이라고 했으니까 150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인데, 이제 3번 지문을 이제 해석을 해야 돼요. 3번. 3번은 뭐냐면, 경감 대상이 되는 토지다. 자, 경감 대상, 경감이란 이야기는, 경감이란 이야기는 세금을 더 물리겠다는 소리인가 깎아주겠다는 이야기인가? 깎아주겠다. 그런데 재산세는 우리가 직접 계산한다, 정부가 계산해준다. 정부가. 정부가 계산해주는데 정부가 깎아준다네. 자, 예를 들어서 50% 경감입니다. 그러면 과세표준 계산해서 얼마 빼고 세금을 계산해주겠는가? 50% 빼고. 만약에 비과세예요 그럼 비과세라는 건 세금을 받는다느냐인가? 안 받는다느냐인가? 안 받으니까 비과세면 몇 프로를 곱하면 되겠는가? 100%. 100%. 참 아파요. 비과세 또는 면제니까 아예 세금을 안 물리니까 유를 몇 프로율을 적용해서? 100% 100%를 적용해서 빼주라는 이야기예요. 비과세면 금액이 10억인데 비과세면 10억을 빼니까 나올 게 하나도 0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10억인데 50% 경감이다. 그러면 곱하기 50% 해가지고 5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경감 대상이 되면 경감 대상이 되는 금액만큼은 포함해서 계산한다. 빼고 계산한다.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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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하여 계산하겠습니다. 됐죠, 이제? 그럼 이제 아, 이거 시험에 나오면 이제 풀겠는데? 예를 들어서 20%경감이면 전체 중에 몇 프로만 빼고 세금을 계산한다. 20% 빼고 비과세면 몇 프로 빼고 100% 빼고 파요. 이제 그냥 풀어버리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문제, 시험 문제 딱 하면은요. 아, 이거 그때 그렇게 했지? 그러고 딱 그냥 생각이 나요. 이제부터는. 야, 이제. 정답은 4번이라는 거 체크하셨고, 이제 15번 가보죠. 아, 조금 어려울 것 같네요. 15번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정답률은 60% 나왔어요. 자, 이제 왜 어려운가 봐요. 1번 같은 경우는 1세대 1주택이네. 1세대 1주택이면 특례 세율을 적용한다 그랬죠. 1세대 1주택이고 특례세율을 적용할 때는 시가표준에 얼마가 안된 주택에만 적용해라 그랬는가? 그걸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이 금액에서요. 이 금액을 바꿔치기 할 거라고. 요. 6억이 아니라 9억 이하. 자 오른 걸 찾아라 했으니까 1번은 탈락. 1번 탈락. 분명히 조심해야 돼요. 이거. 올해 법이 개정이 된 지문이에요. 작년에 6억 맞아요. 작년에 6억인데 올해부터 9억으로 바뀌었어요, 이거요. 자, 두 번째.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50만 원이다. 50만 원이니까 얼마 기준점이 넘어가 버렸는가? 20만. 20만 원 넘었죠? 그러면 50만 원짜리는 한 번에 물린다, 나눠서 물린다. 나눠서. 나눠서 물리는데 두번 한 번, 요, 2분의 1, 2분의 1. 어, 2분의 1, 2분의 1만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려고 했더니 뒤에가 몇월 달로 써놨는가? 섭씨 시간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렇게 써놓을 수도 있다고. 그 써놓은 사람이 바로 저라는 이야기예요. 예?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9월, 10월이 아니라 9월 달. 우리는 무신결에 이것만 봐요. 뒤에는 안 봐버릴 수도 있어요. 안 봐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주의를 주시라고 10월 달에 한번 써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토지 또 여기도 20만원 아 20만원 어 20만원 그래 20만원 한 번에 내지 한 번에 몇 월달에 한번 그런가요? 7월달한번 그러고 어, 3번 맞았네 하고 동그라미 딱 치는 순간 이제 가는 거예요 어? 이제 15번에 3번에 답을 하신 분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20만원이 안 됐을 때 20만원 이하에 대해서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는 것은 주택만 주택만 그렇게 하는 거고 토지는 금액 관계없이 금액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몇 월달 9월달 9월 16일에서 9월 30일입니다. 토지는 금액 따지면 안 돼요. 언제나 함정을 팔때 토지는 20만원 안 되면 이렇게 함정을 파요. 토지는 땅은 땅은 무조건, 땅은 금액하고 상관없이 땅에 대한 재산세는 몇월 달에 나온다? 9월 달에 나온다. 주택은 반반 나오는데 금액 20만 원이 안 되면 7월 달에 한 번에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토지는 7월 달에 받는가 못 받는가? 절대 못 받아요. 9월 달에만 받는 게 토지분 재산세예요. 이제 4번은, 요거는 풀 거예요. 과세 대상의 누락이다. 대상이 누락됐으면 정부가 정부가 확인해가지고, 확인해서 수시로 부과할 수 없다, 있다. 자, 있다. 수시로 부과할 수 있어요. 또, 고지서. 고지서 나왔죠? 고지서는 아무리 늦어도 납부 게시 며칠 전까지는 보내줘라. 5일 전. 자, 봐요. 나왔잖아요. 5일 전까지는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정답은 5번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답을 지금 1번에 하신 분도 있어요. 1번에 하신 분을 위해서 1번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1번은 요거 올해 법 개정됐으니까 0.05에서 0.35%에 1세대 1세대 1주택 특례 세율이 적용이 되려면 1세대 1주택 특례 세율이 적용이 되려면 시가 표준에 얼마 안된 사람만 이렇게 적용하겠다. 9억 이하. 꼭 그거 조심하세요. 올해 특례 세율이 나오면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이 나오면 시가 표준액 얼마 이하일 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수업할 때도 6억 이하냐, 9억 이하냐, 12억 이하냐, 요세 개를 알려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특례세율을 적용할 때는 무조건 얼마가 안 되는 주택만 특례세율을 적용하겠다. 9억 이하일 때만 적용하시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16번까지 한번 가볼게요. 16번. 16번 문제는 어 이것도 정답률이 60%밖에 안 나왔어요. 예, 여기서는 왜 60%인가 이제 문제 풀어놓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1 번에서 사용 나왔네요. 사용. 자, 사용. 사용이란 이야기는 사용이면 뭘 찾아내라 그랬는가? 유상이냐, 무상이냐? 어, 유상이네. 유상으로 사용하는 거. 부가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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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한다. 그러면 유상이니까 과세한다. 그다음에 분할 납부는 자, 여기서 틀리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분할 납부는 분할 납부를 신청할 때는 납부 기한 며칠 전까지 납부? 기한 기한. 기한까지. 자, 기한까지 틀렸죠? 납부 기한까지. 물납은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물납의 가액은 매년 6월, 6월 1일, 12월이 아니라 6월 1일에 가격으로 평가하겠습니다. 임시. 임시가 나오면 무조건 임시는 몇년 기준을 삼는다. 1년. 1년. 1년 미만의 것은 비과세인데, 부과하지 아니한데 그냥 여기서 넘어가면 안 돼요. 1년도 안 되는 건 부과하지 않는데, 가로에 누구는 제외하고, 사치성은 제외하고. 됐죠? 그러면, 어, 부과하지 않, 맞았네? 그런데, 보니까, 쭉 보니까, 어? 니을, 니을 번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뭐야, 뭐? 니을 번 하나? 어, 답이 어디 갔지? 어디 갔지? 그러니까 모르니까 나하고 리을 하고 어 이게 어 이게 10일 전이었지. 어, 그래 그러면 2번이나 하자. 그래서 16번에 지금 2번이나 하신 분이 상당히 많아요.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물납은 물납은 10일 전 분할납부는 납부 기한까지. 기한까지. 자 이건 틀렸으니까 답은 요 틀린 걸 찾아라요. 옳은 게 아니라 틀린 거. 틀린 걸 찾아라. 그래서 가나 다. 답은 5번, 이렇게 푸셔야 돼요. 이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17번 문제부터는 잠시 쉬었다 진행을 다시 하죠.